연애에 빠진 예능, 사랑에 빠진 TV. 2022년은 연애 예능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남녀 간의 만남, 결혼, 재혼, 첫사랑, 성소수자 소재 예능 등이 쏟아지면서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도 여기저기서 연애가 나온 한 해였죠. 방송사와 OTT가 공개한 연애 예능이 30여 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연애 예능 전성시대죠. 하지만 이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시청자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솔로지오, MBN 돌싱글즈, ENA 플레이, SBS 플러스의 나는 솔로, IHQ의 에덴, 카카오TV의 체인지데이즈 시즌2, 지난 10월 종영한 티빙의 환승연애2 등이 있습니다. 환승연애는 이별한 커플들이 한 집에 모여 지나간 연애를 되짚고 새로운 인연을 마주해 자신만의 사랑을 찾아가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죠. 쿠팡플레이에서는 사내연애가 있는데 12명의 신입사원이 11일간 가상의 회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로맨스를 펼치는 예능이죠. 카카오TV는 좋아하면 올리는을 공개했는데요. 제작진이 자체 제작한 애플리케이션 조알람을 활용한 예능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반경 10m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도록 했습니다. 또 국내 최초 리얼 커밍아웃 로맨스 메리퀴어와 남자들의 연애 리얼리티 남의 연애가 지난 여름 방송돼 연애와 결혼을 향한 다양성 커플들의 도전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KBS2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MBC 에브리원 다시 첫사랑, JTBC 결혼의 진심 등 다양한 종류의 연애 예능이 시청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연애 예능이 쏟아진 이유는 자신은 연애하기 힘들고 남의 연애는 들여다보는 몰래 카메라 심리가 시청자들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연애 예능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잡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비가 저렴한데요. 그 이유는 스타 캐스팅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저비용을 투자해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사에게는 효자 상품인 거죠. 나는 솔로 같은 경우 출연진 한 명당 출연료가 100만원이지만 제작사인 KT 스튜디오 지니의 연간 매출은 10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투자 대비 결과가 엄청난 효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만 우후죽순 비슷한 연애 예능이 제작되면서 시청자들의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더욱이 과도한 노출과 낯뜨거운 스킨십, 게다가 남녀 혼숙, 그리고 출연자의 과거 논란 등으로 인해 폐지 위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잠만 자는 사이는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죠. 예고편에서 출연자들이 벗을까 그냥? 이라고 하는가 하면 한 여성 출연자는 나 잘 때 손 넣는 버릇 있어 라고 말하고 남성 출연자는 내가 그 만족을 채워주고 싶은데 그 여자한테? 등등 침대에서 나눌 법한 은밀한 성적 취향을 언급해 논란이 일어났죠. 쿠팡플레이 체인 리액션은 결박을 키워드로 전면에 내세웠는데 남녀가 체인으로 묶인다는 설정만으로도 불편함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손목이 체인으로 묶인 남녀는 한 침대에서 밤을 보내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가서 문고리에 묶여 있어야 하는 등 시청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죠. 에덴은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노출과 편집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이 고조됐었는데요.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연애 예능이 대세가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자신은 연애하기 힘들고 남의 연애는 들여다보고 싶은 시청자들의 심리가 내년에도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